팟캐스트 78강입니다. 픽사의 스토리텔링에서 배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 작성 법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오이코스 대학교와 하베스트 대학교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영상은 강사의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배포나 전제 혹은 공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픽사 20년 경력자, 스토리 제작자가 밝히는 스토리텔링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객들,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을 해왔는가,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토리텔링에, 픽사의 스토리텔링에 들어가 있는 기본 내용들을 우리 사역과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통하는 용어인데, 쌀로 밥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밥은 당연히 쌀로 밥을 짓죠. 방송국에서 뻔한 얘기를 할때이 사람들은 쌀로 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은 뻔한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라든가 청취자들이 막걸리 채널을 돌리겠죠. 당연한 얘기는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아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쌀로 밥 짓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하는 사람들이 쌀로 밥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뻔한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밥을 안 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내렸어요. 할 필요 없죠. 당연한 얘기죠.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우리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뻔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여름인데 많이 덥네요. 방송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가 지금 밥을 안 쳤구나. 쌀로 밥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할때 우리들이 또 관심이 없어요. 이를테면 프랑스의 피에르 씨가 살을 뺐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피에르 씨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을 뺀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들끼리는 의미가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를 프랑스의 피에르 씨가 살을 뺐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피에르 씨가 살을 뺐습니다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 아는 사람의 다 아는 이야기. 조세호 씨가 살을 뺐습니다. 명성교회가 부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아는 사람의 다 아는 뻔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세 씨가 살을 뺐는데 지금은 후회하며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든대요. 라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세호 씨라든가 이동원 목사님은 알고 있죠. 근데 잠을 못 이루신대요.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때 너무 생소하면 공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하면은 생소해서 공감이 떨어져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너무 익숙하면 예, 조세호 씨가 살을 뺐대요. 예, 여름이 되니 덥네요. 너무 익숙하면 뻔한 얘기죠.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면은 콘텐츠가 스토리가 익숙하되 살짝 생소한 이야기들 예,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유사이래 변치 않는 몇 개의 원칙이 있는데 날씨와 건강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서로 통용이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 명예, 건강, 미용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일단은 관심을 갖고 들어볼 수 있는 불변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워크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주제, 쌀로 밥을 짓지 않는 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쌀로 밥을 짓지 않는 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생소하면 공감이 떨어지고 너무 익숙하면 뻔한 얘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것에 대한 심화 학습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예고해주고 있죠. 예, 나중에 이것들을 소수의 인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실제 픽사에서 만드는 스토리텔링처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가보는 그런 여정을 가져보기 위해서 일단 이 구조를 가지고 하도록 이 장표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들어가기를 마치고요. 그럼 이제 후크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후크, 후크란 무엇인가? 예, 또 이렇게 생긴 것들을 후크라고 그러죠? 사진을 좀, 예, 갈고리 같이 생긴 것들을 후크라고 합니다. 단추 대신에 쓰이는 갈고리 모양의 쇄고리를 후크라고 하는데 방송이나 마케팅에서는요 이 후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휘어잡는 것을 이제 후크를 한다, 후킹을 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후크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인상을 심을 기회는 단한 번뿐이에요. 무엇인가를 처음 접했을 그 때뿐이죠. 두 번째 접했을 때는 첫인상이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첫인상을 심을 때는 한 번뿐이죠. 예. 그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을 뭐 방송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는 후킹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후크라든가 후킹은 왜 필요한가? 사람이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8초라고 해요. 예.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할 때, 사실 요거보다 이제, 미라비안 법칙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0.5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첫인상의 그 눈길을 잡는 그거. 그 다음에,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이제 8초라고 얘기하죠. 이 8초 안에, 사람들이 그 집중력을 8초 이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예, 그것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후크라는 얘기죠. 후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초 안에 후크로 승부를 던지려면, 만약에, if, 만일 뭐뭐 한다면으로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슈퍼 히어로들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 금지된다면 어떨까? 위에 후크는 애니메이션 영화 인크레더블에서 사용된 후크입니다. 평범한 세상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에서의 슈퍼 히어로에게 주어진 책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사람들은 궁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슈퍼히어로는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됐을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후크는 사람들에게 마법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도 가게를 북돋울 때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때,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통용될 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2001년 아이팟을 소개하며 이런 후크를 던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수천 곡의 노래를 담아서 다닐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22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는 이껏해야 8곡 내지 12곡의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 또는 CD 플레이어, 워크맨 같은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기껏해야 우리는 휴대할 수 있는 게 8곡 내지 12곡, 10곡의 전후, 그리고 가방 속에 여분의 다른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넣고 다녀야 됐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수천 곡의 노래를 담아서 다닐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If, 만약에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실제로 그 일은 뭐 벌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이 아이팟은 뭐 완전히 뭐전 세계적인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소니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소개하면서 한 후크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한 기업에서 미적으로, 외관이 미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테슬라 매니아들은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만 아니라 자동차가 저렇게 미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테슬라 매니아가 됐죠. 일론 머스크의 후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영화 인크레더블, 애플, 테슬라 모두 만약에라는 훌륭한 후크를 사용해서 평범한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잡았죠. 이 후크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긍정적인 후크를 사용했죠. 만약에 왜, 외관은 화려하나 화석 연료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인크레더블은 슈퍼히어로가 만약에 뭐뭐를 할수 없다면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후크는 말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사실 말과 시각적인 요소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코드로부터 여러 가지 상징성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를 사용했는데, 그런 스티브 잡스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보험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신의 찌그러진 노트북을 여러 채 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스한 노트북, 랩탑을 들고 다니는데 찌그러진 랩탑을 꺼내낸다. 그럼 일단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호기심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운전하고 가던 여성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간신히 자기는 경상에 작은 상처만 입었는데 대시보드에 올려놨던 아끼던 노트북은 자동차에서 떨어져서 여기저기 뒹굴며 찌그러진 거죠. 여성은 병원에 치료하러 갔고 건강상품 덕분에 치료도 잘 하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영업에 대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보험을 팔러 왔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팔러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근데 노트북 PC, 찌그러진 노트북 PC를 보고는
궁금증 속에서 그것을 저 사람에게 무슨 스토리가 있길래 저럴까 하고 경청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내는 스토리를 시작할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연설이나 PT를 앞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목사님들 매주 설교를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예화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후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크는 스토리가 아니죠. 후크는 스토리의 구미가 당기도록 만든 일종의 맛보기 장치인 거죠. 예화인 거죠. 후크를 스토리로 전환시키려면은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TV 드라마나 영화, 책 등의 컨셉 및 방향을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는 시각화된 후크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면 일단 성공인 이런 후크를 여러분들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PT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로그라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로그라인은 스토리텔링 된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사람의 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웅, 목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물 또는 적군들, 악당들, 그리고 변화. 요네 가지가 로그라인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스토리라인이 어떻구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로그라인은 30초에서 3분 사이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설교에서 예화는 30초에서 3분 사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이 로그라인을 엘리베이터 피치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잠깐 사이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유명한 감독에게 내 스토리라인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영에서는 이기적 액티브 서머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조직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 많아야 A4지 한 장. PPT로 할 때는 PPT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죠. 저도 이 내용을 할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가지고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게 이기적 액티브 서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로그라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피치나 경영에서는 사실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지는 않지만, 요 로그라인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스토리의 어텐션, 집중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기업에서도 이 스토리라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자기네들의 미션을 이 로그라인 형태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페이스북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더 가깝게 지내도록 하여 친구 및 가족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며 자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공유하고 적극 표현하게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웅, 목표, 장애물, 변화로 구분을 해보면은 페이스북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영웅을 모든 사람들로 표현을 시켰고요. 목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더 가깝게 지내게 하기 위한 것들이 페이스북의 목표예요. 그런데 더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은 세상이 계속 넓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친구 및 가족과 가족이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서로 알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들이 페이스북의 미션이라는 거죠. 이것이 로그라인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스토리라인의 앞부분에 후크 문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로그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영웅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적을 물리치거나 전도할 제자를 확보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모두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영웅은 반드시 장애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스토리가 끝날까지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살인마나 광대나 속임수를 쓰는 경쟁자,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우주선처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나 인물, 반전, 꼬인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끝에는 영웅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된다면 관객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객은 누구가 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테고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라인을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를 향해 여정해놓은 장애물은 무엇인지, 사역, 제품, 서비스 해결책 등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어떤 긍정적 변화를 선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그 방향의 중심을 못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한권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서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그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고,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독자, 우리의 청자, 또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토리라인이 로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문은 어떻게 적는다? 여러분들 시중에 책들을 볼때 베스트셀러들은 서문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내가 이 책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베스트셀러들은 당연 아니지만 그 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뭐, 일반, 뭐, 문학서적이라든가 시집,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리더십에 관련된다든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설레게 하는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에 주 관점은 뭐냐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갈수 있는 그 선명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겠죠.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간단하면서도 아주 가장 잘 만든 스토리라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어그 이런저런 뭐그 비판의 요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형리가 이 요소들을 매우 잘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주 짧으면서도 그렇죠? 이 로그라인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성공이 되려면, 스토리텔링이 성공이 되려면, 변화의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나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라는 설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훈련 후크가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다면 변화의 약속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화자의 말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죠. 후크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스토리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이 끌리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왜 그것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나도 저렇게 됐는데. 예. 사람들은 변화는 흥미진진하지만 한편은 두렵죠. 지난 토요일 날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전지대, 세이프 존을 벗어나야 기적은 세이프 존을 벗어날 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안전지대의 영역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변화는 용기와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세이프존을 벗어나면 막바로 거기는 피어죠. 예, 공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공포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러닝존을 넘어서 우리가 성장의 존, 그로스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설득을 통해서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설득이 팩트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토리를 통해서. 예, 어떻게 하느냐?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면 변화가 되죠.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철학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난후 두려움을 접고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스토리로 잘 전개될 때 감정 이입이 되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의외의 토브 카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언을 하잖아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변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용어로 쪽팔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팔림의 두려움을 딛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나가는 거죠. BTS의 아미를 통해서 BTS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그 아미, 팬클럽 아미가 BTS의 성장 과정 속에 계속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줬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 인물이든 허구의 인물이든 특정 캐릭터가 신뢰할 만한 변화를 보이면 듣는 사람들은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되는 과학적 이론이 뭐냐면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럴. 우리의 신경세포가 동기화된다는 거죠. 커플링. 예. 그래서 뉴럴 커플링이라는 거는 화자와 청자의 뇌 활동이 거울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야단친 때는 이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감정 이입이 되고 화자와 청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경세포들이 그대로 그 커플링이 되고 그 미러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신화, 전설, 동화, 우화, 영화, TV,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벼운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도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 주제가 있죠. 그게 교훈이 됐든 변화의 행동 촉구가 됐든 그 CTA라고 말씀드렸죠. Call to action, 여러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들이죠.
듣는 이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잘 만든 스토리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교문이 됐든, 그것이 연애소설이 됐든, 그것이 강의가 됐든, 똑같다는 거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할 때 청중은 우리를 응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응원을 투사해 어려운 목표에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변화의 경험과 성공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조직에서는 회사나 교회, 선교단체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고, 일터 현장에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게 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만드는 역할들도 모두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스토리 속 캐릭터의 경험과 감정에 깊이 몰입할수록 변화의 원동력도 더욱더 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텔에 가서 그런 쪽지 본거 있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건을 재활용해 달라고. 네. 그런데 어떤 호텔에 가면요, 만약 새 수건을 요구하면은 별도의 비용, 네, 수건 한 장당 3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대부분의 호텔들은 지금 이런 방식을 쓰죠. 네. 이 방에 투숙하는 고객의 50%가 수건을 재활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그 호텔을 이용한 사람들의 재사용률이 75%까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간결한 심플한 한 줄의 워딩이지만 그 스토리 속을 통해서 아 나와 같이 이 방을 쓴 사람들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과 무형의 어떤 서클이 형성이 되고 공동체라고 느껴지고 아, 나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길 수도 있고 짧아도 돼요. 이것처럼 짧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 속 영웅이 꼭 인간일 필요 없어요. 장난감이나 자동차나 로봇, 예, 생쥐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오늘의 내용들이 픽사에서 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주로 보기 때문에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무척 많잖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인격적 요소, 유대감을 형성할 만한 인간적인 속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디즈니 영화 카에 등장하는 이 카도 그 스토리라인에 예, 그 등장하는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원래 라이팅 맥퀸은 그냥 우승의 목표인 자동차예요. 예, 그런데 그 권경에 빠지고 또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자동차들을 만나면서 아 우승뿐만 아니라 우정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이게 자동차를 통해서도 우리는 스토리를 끌어가면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승 말고도 중요한 게 많다는 교훈을 얻고 오만한 자동차, 오만한 인간이 온정 넘치는 자동차, 온정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픽사의 영화들은 대단한 성공들을 많이 겪었는데 기술적으로도 탁월했지만 사실은 이 픽사의 영화들이 오늘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아주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토리 라인에는 이 주인공들이 그게 자동차가 됐든 인형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사람이 됐든
변화가 선명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네 가지 라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네 가지 요소는 아담 이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속성이고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스토리라인을 빌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문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한다라든가 짧은 글이 됐든 긴 글이 됐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토리는 사역과 일체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화, 건강 제품 광고에 건강에 살아가는 사람 또는 건강치 못했던 사람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건강에 살아가는 얘기들을 계속 광고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저 제품을 통해서 나도 변화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투영한다는 거죠. 뉴럴 커플링이라는 거죠. 주제가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든 형식이 어떻든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변화 의지를 길러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우리의 일이라면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툴이 될수 있고 챗GPT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상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해피 엔딩을 맞는 할리우드식 결말도 좋고요. 슬프고 어둡게 끝나는 스토리도 괜찮아요. 비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도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남의 떡에 커 보이는 스토리를 통해서 나도 부자였으면 또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나친 욕심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헛된 꿈을 꾸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캐릭터는 영웅은 우리의 주인공은 반드시 업앤다운이 있어야 되는 희망과 고난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얌전히 흘러가서는 스토리가 긴장감이 없고 듣는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캐릭터가 두려움, 난관, 상처 등을 거치며 맞이하는 변화를 캐릭터 아크라고 불러요. 캐릭터 아크. 그래서 토이스토리의 우디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배적이고 오만한 성격으로 나옵니다만 결국 난관과 상처 등을 거치면서 후반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그런 그 변화를 캐릭터 아크라고 부른다는 거죠. 캐릭터 아크가 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앞에 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스토리 시작은 평범한 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스토리 속의 캐릭터가 낯선 세계로 들어가 여러 등장인물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캐릭터가 스토리의 처음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오지만 여러모로 그 캐릭터는 변화가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결국 자기 집에 돌아오자. 그런데 주인공은 강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희망에 부풀어져 있죠. 내일의 해는 내일 다시 뜰 거라.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봤었던 명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즐겨하는 영화들. 우리가 즐겨하는 드라마,
모두 다 이런 스토리라인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는 위협적인 장애물을 마주한 캐릭터가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변화를 주제로 캐릭터 아크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소리 시작은 어떤 평범한 날. 낯선 세계로 들어가 등장인물과 장애물에 부딪히고 결국 처음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 before, after가 as is와 to be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가는 캐릭터 아크를 우리들도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스토리텔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면 고객들로 하여금 사게 만든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렇죠? 예. 또 내가 어떤 책을 썼다면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나처럼 또는 내가 작성한 책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교감이 중요한데 그 교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보편적인 주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쌀로 밥을 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쌀로 밥을 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특별함이 없죠. 그래서 교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보편적인 주제를 택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예. 최대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주제를 토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서인 두려움, 욕망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는 나의 성별, 문화를 초월해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또는 창조의 기본 속성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면은 틀림없어요. 죄로 인한 부패의 요소들이 더클 수는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버려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열망은 계속 되어져 왔고 이것을 스토리텔링에 적용된 그 주제를 커다랗게 나눠보면은 여섯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쓰시고 싶으세요? 이 여섯 가지 주제로 쓰면 됩니다. 지금 히트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이 여섯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팔리는 책이 있습니까? 이 여섯 가지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까? 이 여섯 가지 주제를 예수님의 교훈과 함께 스토리로 만들어낸다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소속감. 두 번째가 안전과 안정. 세 번째가 자유와 자발성, 권력과 책임, 즐거움과 재미, 인식과 이해. 요 여섯 가지 카테고리 속에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좀더 선정적으로 구분하는 데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돈에 대한 얘기, 권력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 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것들이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츠의 눈 오는 날 데이트 광고에 안전과 안정을 주제로 녹여내는 대중의 공감을 얻은 광고가 있어요. 첫 장면은 눈이 펑펑 내리는 궂은 날씨에 운전하기를 꺼리는 아버지와 영화관에 가자는 청소년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차를 타고 영화관에 가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눈 한번 지도를 내리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 애는 꼭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관객들은 아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기림을 캐치할 수 있죠. 벤츠 자동차는 험한 눈길에서도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질주를 합니다. 부자는 영화관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아들과 데이트 약속을 한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아요. 상심한 아들에게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과 소속감, 버려짐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영화관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멀리 차한 대가 눈보라를 뚫고 영화관으로 옵니다. 아들이 기다리던 여자친구도 벤츠 SUV를 타고 무사히 영화관에 도착한 겁니다. 이 청소년 커플은 수줍게 인사를 나누고 영화관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When the rain's Dad, blowing I'm in ready. your face. Did you look outside? And the Sure is coming down. I could offer She'll be there. you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Experience the winter event happening now. 그렇죠? 예. 이 짧고 간결한 그 메시지지만, 예.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단에서 30분 설교를 합니다. 1시간 할 수도 있고, 뭐 10분, 15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충분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 하나의 스토리 안에 한 가지 주제를 보편적인 주제를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객이나 독자나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관심사가 앞에 말씀드린 여섯 가지라는 것들이고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실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대를 분별하자,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 워크북을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문을 감동적으로 스토리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제시를 했죠. 벤츠의 광고를 보면은, 결국, 그 여자친구가 오지 않을, 그 두려움에서, 결국 여자친구가, 그 나타남으로써 안도감을 얻었는데, 그 매개체가 벤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매개체를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예, 사람들은 그냥 장사꾼으로 보는 거죠. 예.
앞에서 언급한 스토리텔링 기본 법칙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마음을 움직이는커녕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더 거부감을 느끼죠. 예. 기독교가 그 거부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대 형성 없이 우리의 목표를 먼저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죠.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그 앞에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라는 그 스토리가 없이 일부 좀 급진적인 분들이 뭐 절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모습만 그냥 딸랑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성이 들어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청중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진정성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약함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고,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나가는 자기계발서나 리더십 책들에 보면은 그 저자가 그 자기의 나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반드시들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간증들도 보면은 본인의 연약함 속에서 그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병에서 일어난 간증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병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그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내용들은 아주 훌륭한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에이비스 렌트카 회사. 예, 이 관계가 우리는 만년 이득입니다. 예, ABC is only number two. 그렇죠? 예, 우리 고작 이등이라면 더 열심히 노력하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의 연약함을 명백히 드러냈을 때 결국 이 광고가 나간 1년 후에 에이비스는 미국의 1위 자동차 렌트 업체가 된 거죠. 예. 결국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공감대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예, 너무 연약함 속에 그 내용만 해서 빤한 결말로 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 속에서 스스로 찾게 해야지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 그 교훈을 알게 하는 것들은 관객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예. 관객의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교훈은 직접 언급하는 것은 경험의 진정성을 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교훈은 과잉 부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인생을 제공하지 않고 인생은 저마다 길이 있기에 우리는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그 애니메이션의 교훈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모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한다면 그 얘기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이 스토리텔러는 그저 적절한 단서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고 디즈니랜드를 가봤지만 디즈니의 기업 강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디즈니는 기쁨을 주구나.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 그 균질한 형태로 스토리를 찍어낼 때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시대의 이 스토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 자기만의 결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주는 것그 자체는 결국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더 일으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들은 보고 들은 것은 잊어도 그 스토리를 통해서 받은 느낌은 절대로 잊질 않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서도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책도 이런 모습.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든 페이스북에 글을 쓰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인공인 듣는 사람. 그리고 스토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향해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할수 있게끔 진정성과 공감대를 제공해 줘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스토리를 읽고 보고 말하는 이유는 줄거리나 이야기의 구조가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그 스토리 속의 캐릭터에 일어난 일이 본인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토리 속의 캐릭터에 중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자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스토리를 읽고 보고 말하는 이유는 줄거리나 이야기 구조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스토리 속의 캐릭터들에게 일어난 일에, 스토리 속에 있는 캐릭터에, 주인공들에게 일어난 일에 몰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의 캐릭터가 변화되는 모습을 공감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자,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됐든, 선교 대상자가 됐든, 우리 책을 사봐야 되는 사람이 됐든, 나의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에게 일어나는 일이 듣는 사람에게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 매력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과 후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요소가 공감이라는 요소와 진정성이라는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다? 포크와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죠. 예, 로그 라인이라는 거죠. 그 로그 라인을 속에서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스토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은 변화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목표가 세상 구하기가 아닌 청자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순간 스토리의 진정성과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전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방향은 말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버렸죠. 예수 믿으세요. 예. 청자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기도 하고, 더 안전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니즈 속에서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목표를 도달하고,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스토리를 통해서 깨워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들이 오늘 얘기의 주요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러 또는 글을 쓰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멘토가 되어야 돼.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훈련자가 되거나, 그건 그 다음 얘기가 되어야 돼. 또는 그것을 끌어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멘토가 되거나, 또는 친구가 되거나,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거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의 방향이 그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역과 좋은 기업들, 우리 일터 현장도 결국 우리의 대상자, 고객의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멘토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어려움이라고 그랬죠. 악당의 출현이라고 그랬죠. 그 악당의 출현을 애플은 1981년, 84년, 매킨토시 컴퓨터의 등장서부터 이것을 활용했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왔는데, 우리는 아직 이것들을 하질 못하고 아직도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토리 전달 방식, 일방적인 설교 전달 방식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1984년 매킨토시 컴퓨터의 첫 광고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보시면 이해가 더 좋을 테니까. 광고에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나움직한 암울한 광경이 그려지고 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군중이 발맞춰 들어와 거대한 흑백 화면 앞에 앉아 홀린 듯이 화면 속의 얼굴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커다란 쇠망치를 든 여성이 영상이 상영되는 공간 가운데 달려 나오고 후포한 선수처럼 이 커다란 쇠망치를
화면에 번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몽에 빠진 군중을 깨우치려는 행동처럼 보여요. 그리고 매킨토시 컴퓨터 출시를 알리며 애플의 1984년은 그들의 1984년과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 그들의 1984년은 IBM의 1984년을 암시를 하고 그들을 빅 브라더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1984년 빅 브라더로 상징을 하고 있죠. 예.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IBM을 빅 브라더로 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애플의 새 컴퓨터는 차별성과 개성을 선보일 것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줄 거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The day we celebrate the first glorious anniversary of the Information Purification Directives. We have created monotonous tiny old history, a garden of pure ideology, where each worker may bloom, secure from the pests of a contradictory force. Purification, of course, is more powerful a weapon than any fleet or army on Earth. We are one people. One will, one resolve, one cause. Our enemies shall talk themselves to death, and we will bury them with their own confusion. We shall prevail.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그렇죠? 예, 우리의 일터와 사회 대상을 돕는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거기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이런 악당 또는 우리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넣어주는 것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우리 사역과 설교와 또 우리 콘텐츠에 녹여볼 차례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픽사에서 일하든 포춘 500 기업의 대표든 대천교회 목사든 동네 작은 장난가게 사장이든 가난한 선교사든 은퇴를 앞둔 70점짜리 그렇고 그런 인생이든 우리가 누구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스토리텔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챗 GPT 시대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스토리텔러입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쌀로 밥을 짓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개성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공감대를 넓히고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극적인 요소로 장애물 또는 악당을 집어넣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로그라인의 네 요소. 그 이전에 스토리에 어텐션하게 만드는 후크 요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좋은 스토리텔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사가 알려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요소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첫인상을 좌우하는 후크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후크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라는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후크를 사용, 이 후크를 스토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웅, 목표, 장애물, 변화를 담은 스토리라인, 엘리베이터 피치, 이기적 기프트 서머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Before, after. 어떤 고난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했을 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설레움과 기대를 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잘 만든 스토리 속 캐릭터의 변화는 관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주제. 여섯 가지 말씀드렸죠? 그 주제를 통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서를 통한 교감. 그 교감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는 것들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 용인 구석에 앉아 있는 별볼이 없는 장로도 지금 이러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스토리의 주연은 결국 오늘 강의의 주연은 제가 늘 얘기하는 모든 강의와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이뤄내셔야 되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선교 또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들. 그것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토리텔링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콘텐츠다.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오늘 좀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